제근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제가 쭉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한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저도 제 삶을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게 대표님한테 막 자세히 얘기한 게황 대표님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그 소갈이를 많이 하셨겠어요. 아,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할 말이 없고. 우리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저 옛날에 저 홍제동 살때 서대문구 홍제동에 홍제천이라고 개천이 하나 흘러가요. 네. 지금은 제가 술을 안 먹고 그러는데 술을 마시러 나갔다 하면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나갔다 하면 사고를 치니까. 아,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노이로제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인데 이제 그 계속 잠을 못 자고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어머니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홍제천 새끼야, 너 때문에 걸으면서 흘린 눈물이 홍제천 개천물보다 더 많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저는 창원에서 다녔거든요. 예. 2010년도에 10학번인데, 아, 예. 그때부터 저는 제가 이건 이름을 들었어요. 서울에서 되게 싸움 잘하는 애가 있다더라. 뭐 사당동, 쌍둥이, 뭐 제가 이건 이런 이름을. 그때도 되게 유명했어요, 이분들이. 예. 그래도 그 정도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싸이월드 그 시대 때. 그때가 또그 문화가 있었죠, 예. 싸이월드.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되게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되게 그, 매치가 잘안 되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좀, 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뵌 분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아무튼 그 분기점을, 저는 이제, 제가 단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부터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 주변에서 뭔 얘기하는 게. 술을 먹을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를 앞에서 앉아가지고, 아, 교수님 그렇습니까? 그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아, 좀 적당히 좀 하지. 빨리 끝나고 가서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다 하고 술을 마시면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뭐 그때 들은 소리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끊고 나서부터는 그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이제 반추한다 그러잖아요.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 했던 말씀, 누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엄마가 제발 좀내 생각도 좀 해봐라. 네가 새끼를 낳는데 네 새끼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라.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옛날 같으면 술 마시고 싶다. 나가서 빨리 좀 맥주라도 한잔 하고 싶다. 이 생각만 늘 하고 있었는데 술을 끊고 나서부터는 아, 그 생각을 아, 정말 그렇겠구나. 내 새끼였으면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않고 이거 뭐 저기 비속살인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살기가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전좀 궁금했던 게 재건님 학교 다닐 때 짱이었고 예. 서대문구 대장부 되게 유명했었죠. 예. 재건님이 지금의 일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볼거 아니에요. 보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나? 아까 제가 며칠 전에 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이거 대표님 만나요. 며칠 전에 네.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저층이에요. 네. 바로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이제 다 보이고 네. 11시가 넘었어요. 그때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제 베란다 창문을 다 열어놓는데 혹시 담배 연기가 솔솔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담배 연기 누가 담배 피나 베란다에서 하고 그냥 책을 보고 있는데 또 밖에서 갑자기 음악 소리도 들리고 막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베란다에 가가지고 이제 그 창문을 이렇게 밖을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네에 앉아가지고 애들 같은데 아무튼 둘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대한 참는다고 참다가 아니, 30분을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부터 11시 반까지인가. 그래서 책을 이제 잠깐 내려놓고 최대한 내가 좋게 말을 해야지 하고 스스로 세번 정도 다짐을 하고 네. 슬리퍼 찔찔 끌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로 나갔어요. 네. 보통 사람이 그 시간에 오면 이게 이 유추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 아, 저 사람 지금 오는 건 우리가 여기서 좀 떠들고 담배 피고 해서 오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빠삭하다는 거예요, 눈치가.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있어도. 근데 저기 놀이터 초입에 들어가도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이 마주쳤어요, 초입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쯤 갔을 때 계속 쳐다보고 서로 이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신경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신경전이 보면서. 있는 거죠. 제가 중간쯤 갔을 때 네. 저도 모르게 왜그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초면에 이제 아무리 애들이라 그래도 저보다 어려도 반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야, 담배 꺼 하면서 가는데 바로 끄질 않고 이제 미기적미적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도착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담배 끄라고. 그랬더니 네.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아, 저기 가서 피면 되잖아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쪽으로. 오래 들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욱했던 평정심에 저 시면에 약간 그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공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공자한테. 선생 제자 중에서 제일 선생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내 제자 중에 안회라는 놈이 있는데. 안회. 네, 네, 안회, 네. 안현. 안회가, 그놈이 그렇게 아무튼 이쁜 집만 골라서 한다. 안회가 제일 이쁘다. 그러면서 뭔 말을 하느냐? 불천노 불리과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도 이 화를 이 사람한테 화났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화를. 그러니까 어떤 그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안회가. 그리고 불의과 같은 잘못을 두 번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안회가. 그래서 내가 안회를 제일 이뻐한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논어에 보면. 그랬을 때 제가 사실은 이 튕기쳐 나간 놈한테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저 가서 피면 되잖아요 하면서 간 친구한테 저는 거기서 화가 난 건데, 이 친구는 사실은 말이 잘 통한 친구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정할 거 하고, 아 저희가 늦게까지 시끄러워, 저도 모르게 이 천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이제 화가 났는데 이미. 네. 저 친구는 저리 가버렸으니까 저 가서 또 붙들어오고 하는 것도 이게 좀 그림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심하게 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다 인정하고 아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이제 저 새끼 뭐 하는 새끼냐고 그러면서 저거 데리고 오라고. 그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요새 사실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뭐 20대 초반 성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봐도.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은 또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 성인이에요? 아니, 20살 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둡고 하니까 이제 또 화도 좀 난 상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초면에 이제 반말도 듣고 했으니까 자기도 좀 기분이 상했다 이런 걸 좀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저보고, 아, 근데 선생님, 저희 잘못한 건 맞는데, 근데 요새 혹시 저희보다 어린애들한테 가셔가지고, 그러면 요새 어린애들 또 무서워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또 거기서 또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어린애들한테 가가지고, 뭐 두드려 맞고 하게 생겨 보이나 보지, 내가 이제 그 소리, 그 여의 목적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제가, 가라고 하고,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은 그분한테 그러지 말걸. 심했다. 내가 천노했구나. 불천노 불이관데 화를 옮겼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화를 여기다 옮겼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좀 사실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30대 어떤 분이 고등학생들한테 네. 폭행을 돌아가셨대요. 사망하셨죠. 사망하신 네.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아유, 저분은 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나한테 높아심에 얘기를 해준 건데 나는 또 그거를 그렇게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이고 좀 심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럼 여기서 재알건님이 20살이에요. 네, 놀이터에서 네. 담배 피우면서 네, 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여기서 담배 안 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어떡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에요, 20살. 제가 딱 그 생각이 네. 대표님 말씀하신 생각도 네. 저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랬을 때 저는 그 튕기쳐 나간 친구 있잖아요. 딴 데 가서 피우면 되잖아요. 한 친구처럼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아 사실은 저게 내 모습인데 이게 이거 남의 눈에 내 눈에 저기 틱 대들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인다고, 나도 저 친구가 같은 상황이었으면 오히려 이렇게 잘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가 통하는 친구라기보다는 저쪽 부류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막 그 단지 안에 놀이터 가가지고 전부 거기서 막 떠들고 담배 피고 막 초등학교 안에 기어들어서 담배 피고 온갖 데 다니면서 그냥 모여가지고 떠들고 했는데, 그때 어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무지하게 많이 참으셨던 거구나. 엄청나게 인내를 하셨던 거구나.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엄청난 인내심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다 받아줬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리고 저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답이 좀 안 나와 보이는, 정말 갸우뚱갸우뚱만 하게 되고 답이 안 나와 보이는 친구들도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아이돌계의 조상이 보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일진계의 조상이 재갈건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많은 그런 그게 있어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예.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딱 예, 족보가 예, 다 있는데 예.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예.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참 돌고 도는구나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